사물을 표현할 때는 thing으로 끝나는 것이 다 부정대명사다. 단수 취급을 해준다. 동사에 동그라미를 쳐주세요. 주로 어떨 때 쓰냐? 질문할 때 씁니다. 네, 오늘 25강 주어 자리에 무엇이 오는가? 명사 대명사가 온다 그랬죠? 오늘 이제 대명사 마지막 부분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대명사 공부하고 기억나시죠? 어떤 대명사를 공부했습니까? 인칭 대명사 공부했고요. 지시 대명사 공부했고요. 머릿속에 쫙쫙쫙 기억이 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배울 대명사가 마지막 대명사인데요. 부정대명사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용어는 중요한 건 아니고요. 참고로 분류를 해 놓은 겁니다. 자, 문법 용어 중에서 부정 뭐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긍정 부정 개념이 아니라 그랬죠. 정해지지 않은 대명사다라는 뜻입니다. 특정하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지지 않은 막연한 대상을 얘기할 때 부정 대명사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사람을 의미할 때는 끝에 one body로 끝나거나 사물을 표현할 때는 thing으로 끝나는 것이 다 부정대명사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 오늘은 굉장히 쉬워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을 나타내는 one body, 사물을 나타내는 thing 이런 단어들로 끝나면 부정대명사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앞에 어떤 단어가 같이 결합을 하겠죠. 그래서 앞에 every, some, any, no 이런 단어들이 와요.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오는 걸 우리가 everyone, everybody, everything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알겠죠? 그런 걸 다 우리가 부정대명사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부정대명사기 때문에 주어 자리에 충분히 올 수 있는 그러한 표현들입니다. 꼭 알아두시고요.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만 얘기해 드릴게요. 오늘 배우는 이 부정대명사들은 다 뭐다? 단수 취급을 해준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동사는 다 단수형을 쓴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꼭 기억을 해두세요. 그러면 거의 다 배웠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간단하게요 예문만 설명드리면서 비교만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앞에 every가 오는 거, every가 오면서 사람을 표현하는 부정대명사 everyone, everybody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Everyone is there. 모두가 거기 있어요. 이렇게 표현할 때 Everyone is there. is 동사에 동그라미를 쳐주세요. 이거 많이 틀리는데 의미상으로는 모두가 라는 뜻이죠. 마치 복수처럼 보이지만 부정대명사는 뭐 단수취급을 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Everyone is there. Everybody is there. 이렇게 단수취급을 해준다. 꼭 기억을 해두세요. Every가 오면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립니다. 의미는 복수지만 부정대명사이기 때문에 단수 취급을 해준다 이렇게 알아둡시다. 사물을 얘기할 때도 있죠. Everything 이건 우리가 많이 봤죠. Everything is good. 아우 다 좋아요. Everything is a lie. 모든 것이 거짓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사물일 때도 Everything is 단수 취급해준다는 거 꼭 명심을 해두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럼 some이 오는 경우 사람을 나타낼 때 많이 들어봤죠? Someone, 누군가, somebody, 누군가. Someone is here, 누군가 여기 있어요. Somebody is here, 누군가 여기 있어요. 같은 의미로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되겠고요. 그럼 사물을 표현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something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Something is wrong, 뭔가 좀 잘못됐는데. Something is here, 뭔가가 여기 있어 이렇게 표현할 때. Something 마찬가지로 단수 취급해준다 이렇게만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any도 마찬가지입니다. anyone, anybody 사람을 얘기할 땐 anyone, anybody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데요. 요거는 약간 주의를 해두세요. anyone, anybody 사람을 표현하는 단어가 주어로 오면요 그냥 평서문으로 쓰지는 않습니다. 되게 어색해요. 평서문이 뭐냐, 뭐뭐는 뭐뭐입니다 이렇게 끝나는 문장일 때는 anyone, anybody를 주어로 쓰지는 않아요. 주로 어떨 때 쓰냐? 질문할 때 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회의를 하다가 너무 배가 고파요. 뭘 좀 먹을 걸 시킬까? 뭔가 좀 먹을 사람. 그럴 때 anyone wants food?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질문하는 형태죠. anyone wants food? 음식 원하는 사람? 이렇게 물어볼 때 anyone을 쓰는 겁니다. anybody도 마찬가지예요. anybody wants food? 누군가 음식 원하는 사람? 이렇게 물어볼 때 쓴다.
라는 거좀 기억을 해둡시다. 그냥 anyone, anybody를 넣어놓고 누군가는 뭐뭐입니다. 이건 좀 어색해요. 의미 알겠죠? 질문할 때 주로 많이 쓴다라는 걸 기억을 좀 해둡시다. 자, 그러면 anything도 있겠죠? 사물 표현하는 거. anything은 그냥 쓰시면 됩니다. anything is good. 어떤 거라도 좋아요. anything is okay. 어떤 거라도 전 좋아요. 다 주세요. 이런 의미예요. 근데 간혹 이제 궁금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게 한글 해석 때문에 그런데요. 선생님, 그럼 everything is good 하고 anything is good 하고 뭐가 다른가요? 뭐가 다를까요? 자, everything is good 그러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다 좋다라는 뜻이에요. 내 범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좋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anything is good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내가 지금 뭐가 옳지 몰라. 그냥 아예 아무거나 주세요. 약간 요런 의미예요. Everything과 anything 구별하시겠죠? 오케이. 요것도 나중에 또 every와 any를 구별할 때가 있을 겁니다. 오케이.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no를 붙이는 경우인데요. no는요. 사람일 때는 no one, nobody예요. no one, nobody. 많이 들어보셨죠? no one is here. 아무도 여기 없어요. 부정 표현입니다. nobody is here. 아무도 여기 없어요. 부정 표현이에요. 사물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렇죠. no에다가 thing을 붙이면 nothing. 우리가 많이 본 표현입니다. nothing. nothing. 예를 들어서 nothing is easy. 아유, 쉬운 게 아무것도 없네. 요런 의미예요. 어떠한 것도 쉽지 않다라는 부정의 개념이다.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부정대명사 배웠는데 배운 것 중에서 제일 간단했죠? 항상 사람을 나타낼 때는 one body. 사물일 때는 thing 알아두시고요. 앞에는 every, some, any, no 이런 단어들을 접합시켜서 부정대명사를 표현해준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 오늘 배운 부정대명사들은 다 뭐다? 단수 취급을 해준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